8쪽에 1번 이게 2호죠. 지금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자, 등록받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 영위하는 자니까 그가 바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그럼 일단 말을 끊어보세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끊어서 무등록 중개업자. 두 번째, 알면서니까 알고 있으면서, 둘째 줄,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 받거나 명의를 이용케 했다는 뜻이거든요. 말을 좀 기니까 줄이시면, 자, 무등록 중개업자 업무를 같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일을 같이 했다,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한 거죠. 그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무자를 따놓은 이유가 그게 이제 무등록이 무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업무를 같이 했다 뜻이에요. 업무를 제휴했다 이렇게 이걸 금지한다. 그럼 이제 알면서 뜻이니까 알고 있으면서 명의를 빌려준다든가 뭐 일을 같이 했다 그런 뜻이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무등록과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업무를 같이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2호의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뭐 관련 판례 없고요, 이거는. 근데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 내용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호로 내려오시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 있네요. 양가로 2번. 그게 3호예요. 3호는 그건 별표해 두시고 중요한 거예요. 3호는요, 주로 이제 그 판례를 주로 출제해요, 시험에서는. 자, 중개 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 써있거든요. 그게 3호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바로 뭐냐. 중개 보수 또는 이제 실비를 초과하지 마라. 초과받는 걸 금지한다. 이게 3호의 내용인데, 일단 우리 금쟁에서는요, 3호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고, 시험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이게. 가장 출제가 되는 건데, 관련 판례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뜻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중개 보수를 초과해야지 마라. 그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인데, 판례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우선 지금 이제 그 1번 밑에 보시면, 이제 2004년도 판결인데, 거기서 보시면 중개업의 보수인 중개 보수를 법정 언도를 초과하여 받았어야 금쟁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대행 보수로 초과를 받거나, 분양대행 보수를 받거나, 위임이나 도급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 옥고인 중개사법상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보수는 어떤 거에 보수겠어, 이건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대가 보수죠, 이건 그죠? 중개 보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걸 배웠을 거예요. 법인의 겸업 배웠죠. 법인의 겸업 같이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였었어요? 여섯 가지였었죠, 그죠? 여섯 가지. 그게 뭐 분양 대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업을 한 그만 여섯 가지니까 겸업이라 부른 말 그거를 그 업을 한 다음에 얼마 돈을 받아라. 얼마 돈을 받아라는 게 우리 법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 없어. 그럼 그 업을 하고 나서 받는 돈은 그게 중개 보수겠어요? 그 중개보수가 아니죠. 겸업에 대한 대가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금방 봤던 분양대행, 그게 뭐예요, 바로. 분양대행이 겸업이에요, 겸업. 분양대행 하고 받은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죠. 중개보수를 볼 수 없으니까 초과 규정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수 초과했다는 걸 규정 적용하려면 그거는 중개보수에 대해, 중개보수. 중개보수가 초과한 걸 말하는 것이겠지.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도 중개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업보수일 뿐이지. 그러니까 초과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니까 적용할 수가 없다. 그 판례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자, 189쪽에 가시면 이제 5번 동그라미 보세요. 5번 동그라미. 자, 그것도 출제가 잘 되는 판례 하나거든요, 그게. 자,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알면서 당뇨 수표를 받았다면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거나 도로 돌려준 경우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럴 때 보수를 받았다는데 뭘로 받았답니까? 수표로 받았대요. 수표. 액면가가 초과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했대요? 그게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답니다. 아니면 도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금지행위가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요. 언제부터 금지행위야? 이미 받는 순간 이미 금지행위예요. 받는 순간. 그게 판례가 하나고요. 받는 순간 이미 금지행위니까 돌려줘도 그건 금지행위로 벌한다 이 말이에요. 처벌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쭉 읽어보시기 대 쭉 내려오니까 어디 있냐면요. 자, 11번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2005년 판례인데,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금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기 보시면 이제 중개보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그 초과했다고 치자. 그것도 금쟁이다. 라는 말이 의미인데, 우리가 조례를 볼 때 어떨 때 조례를 보나요?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물건이 어떤 물건인 경우에? 물건이 어떤 물건인 경우에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될까요? 보수 받기 위해서? 얼마 받을지 알기 위해서? 주택이에요, 주택. 그죠? 주택을 중개했을 땐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가 배웠을 때?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중개했다면? 요율이 얼마였어, 그러면? 응?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을 중개했겠죠? 그 얼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확인해 보라, 그러면? 국토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그때 국토부령이 정한 범위는 얼만데요? 매매나 교환이면 거래금액의 0.1%.
0.9. 임대차 같은 경우면 0.8. 그쵸? 그건 국토부 0 범위였고, 그거는. 그 한도 안에서 뭐가 정한다고? 조례가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조례를 볼 건 주택, 그 대상물 건 어떤 경우 얘기했어요, 여기? 주택이죠, 주택. 응? 주택을 중개했잖아요. 그죠? 얼마 받을지 뭘 봐야 된다? 구체적인 요를 뭘 봐야 되겠다? 조례를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조례를 봤죠. 그걸 잘못 해석했대,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과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뭐다? 금지행위다, 이거죠. 금지행위다. 그게 이제 물론 다음 주 좀 배우게 될 텐데, 그 보수 문제가 이제 그치 아니 뭐 그 오래되긴 했어요. 그죠? 배운 지가 한참 되긴 했는데, 그래요. 뭐 다시 또 하면 되죠. 어차피 또 하면 되니까 뭐 지금 2.5도 별 문제는 안 돼요. 내가 좀 서운할 뿐이지. 별 문제 안 되지만 저 오지간 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어차피 예. 다음 주에 또 하고 3, 4월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제 그 한번 배우신 거는 완전히 무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드라마 끝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거? 근데 지금도 전 느낌이 그 드라마 하는 것 같아. 그죠? 아, 다시 보기로? 다시 보기 해갖고? 그 뭐야, 저,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왜? 공유 나오던 드라마. 에? 그죠? 그거 많이 좋아하셨죠, 그 당시?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다니까. 매번 가르쳐드리면 무로 돌아가고 있어, 우리는. 무로 돌아가고 또 배우 가르쳐드리면 무로 돌아가고 있고. 제발 무로 돌아가지 말고 좀 비가 내 오든지, 눈 오든지 오시라고 좀 제발 이렇게. 어? 좀 와요. 눈으로 오든지 오든지 놀아지 말고. 자, 뜨고 세 개 대충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뜻은 뭐였었다.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초과했다. 그것도 금지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190페이지 그 판례가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볼 테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밑에 두 번째 그 큰 박스 밑에 있죠. 작은 박스. 2002년도 판례가 돼 있는데 또 얘기도 굉장히 길죠. 자, 긴데 이제 우리가 초과했다고 볼게요. 초과했다고 그러자. 그럼 어디까지가 무효냐의 기준이에요. 과연 초과한 것만 무효일까? 아니면 전액이 다 무효일까? 그 말이겠죠? 그리고 찌란 글씨 있죠, 지금? 미친한 글씨 있죠? 보세요. 강행법규 위반된 것, 속하는 것으로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과했겠죠, 이제? 그럼 초과했다. 돌려줘야 된다고, 그거를. 돌려줄 때 전액을 다 돌려준다? 초과분만. 초과분만 그 말이에요. 초과했을 때. 그럼 일단 벌은 받겠죠? 벌은 받는데 돌려줘야 한다고요. 초과분을. 그때 초과분인데 전액이 다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초과분만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돌려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벌은 받을지언정 보수를 돌려주긴 해야 되겠다. 근데 전액이 아니라 초과되는 것만 돌려주면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 4호 내려가시면 되겠어요. 4호인지 이건 뭐 쉬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어디 있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자, 191쪽 3번이 그게 4호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당연히 중개재산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했대요. 거짓된 언행이 됐다. 그 밖에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속였다는 뜻이죠, 뭐 이거. 거짓말했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거짜는 바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속이지 말아라. 거짓된 언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뭐 속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 사항이 뭔가라는 게 판례가 하나 있어요. 또 거기 보시냐면 이제 그 2번 보세요. 2번 동그라미 2008년도 판례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판례는 자 이제 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거래상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는 판례. 그럼 둘 다 포함되겠죠? 자체도 있겠지만, 물건 자체도 있지만, 그 가격도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등도 속이지 말아라. 가격도 중요 사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판례를 받으시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단을 그르친다는 게 뭘까? 뭐, 거짓말하는 거, 기망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런 거죠. 뭐, 속였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이제 4호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호로 내려오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형벌이 세져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짜리니까.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증자가 증서를 말한 거죠. 증서. 이건 어디 있냐면, 책을 넘어가서, 192쪽에 양글 5번입니다. 그게. 양글 5번. 자,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증서가 어떤 증서냐면,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증서를 말하는 거고요. 말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증서는 일단 양도가 안 돼요.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증서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럼 증서를 뭐 하지 말라고? 첫 번째 중개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지도 마라. 이 말이 이렇게. 둘 다 금지했다고요. 중개하지 마라. 매매를 업으로 하지도 마라. 그럼 이 증서가 뭔데? 어떤 거 말하는 건데부터 아셔야 되고.
그러면 양도 되거나 중개되는 건 뭔데가 돼야 돼요? 이 증서부터 먼저 이게 뭔데를 보시려고 그러면 바로 밑에 있어요. 1번 동그라미. 자, 양도 알선의 금지된 증서가 뭐냐면 둘째에 있죠. 자, 입주자 접촉증서,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조합원의 지위, 철거문 입주권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그랬거든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각종 예금 통장 있죠. 예금 통장들도 있고, 그 다음 보통 딱지라 불러요. 이걸 딱지. 뭐 주택 조합원의 지위 뭐 이런 거예요. 뭐 입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각종 예금 증서 같은 거, 뭐 청약 저축 통장 이런 거라는 얘기니까요. 각종 주택 관련해서 예금 증서라든가 뭐 주택 상환 채권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권 등을 말한다 이거죠. 이런 것 등을 증서라고 볼 것이고, 양도 안 되면서 중개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양도가 가능하고 중개가 되는 증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뭐냐라고 말할 때, 이건 뭐냐면 뭘 말한다 이거는? 예, 분양권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분양권. 이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분양권이건 상가 분양권이건 다 포함된 거고, 여기는 여기도 관련 판례를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밑에 자, 그런데 이제 2번에 있죠. 2번에. 그러나 자, 판례는 상가 분양계약서의 경우에 양도 알선이 금지된 증서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상가 분양권 판례인 거라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아파트 분양권이고, 그래서 2번, 3번 둘 다 이게 분양권이에요. 지금 분양권 판례인데 2번은 상가 분양권이고 3번은 주택 분양권이에요. 그럼 둘 다 어쨌든 양도 돼요. 둘 다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자, 2번은 상가 분양계약서, 3번 아파트 분양권인데 둘 다 공통점 분양권이고 둘 다 양도가 된다는 뜻이고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이 어디 있냐? 오른쪽에 나온 거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그 판례학습 두 개 보이잖아요. 그게 방금 봤던 2번, 3번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2번 그게 뭐냐? 이제 위에 판례가 바로 상가 분양권 판례. 밑에가 아파트 분양권 판례라고 그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용 뭐 길게 읽지 않아도 말이죠. 한마디로 기억하시면 되거든. 자, 분양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고 중개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가든 분양, 주택이든 관계없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양권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는 아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주로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증서를 많이 중개했다고 하자. 이렇게 벌 받는다 뜻이라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6호로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한 장 넣으시면 돼요. 자, 194페이지입니다. 6호가 나오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쌍방 대리한다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이제. 자, 그럼 먼저 이제 여기도 말을 풀어야 되니까 상대가 누구냐면 중개 의뢰인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첫 번째 직접 거래를 하지 마라. 그리고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먼저 자 이제 하나 끊어서 볼 때 중개 의뢰인과 먼저 뭐 하지 말래죠? 직접 거래하지 말래요. 이때 의뢰인 누구까지냐, 이거 누구까지인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판례가 있어요. 누구까지 의뢰인으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범주가 이 말이거든. 장책을 보시면 이제 그 자 밑에 그 직접 거래로 들어오시면 니은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90년도 판례 있어요. 90년도 판례, 그거 출자 잘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뢰인의 범위에 대상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대리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물을 처리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고 써 있죠. 그게 이제 의뢰인의 범주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럼 이때 의뢰인은 누구누구 다니게 해요? 소유자, 그 다음에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의뢰인의 개념 속에. 이를 전부 다 묶어 의뢰인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과 먼저 뭐 하지 말아라? 직접 거래하지 말래요, 이걸. 그럼 직접 거래하지 말라고 했을 테니까. 이제 네 사람이 있다고 보시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공이라고 생각하시고, 갑이 누구다? 매도 의뢰인. 병이라는 사람이 매수 의뢰인이고, 정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임대일 수도 있고, 임차 의뢰인. 둘 중에 하나씩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자, 팔아주시오. 매도 의뢰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해요. 그럼 팔아줘야 되죠. 팔아줘야 되는데, 이걸 직접 사면 안 되고요. 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의뢰 들어왔답니다. 사주시오. 매수 의뢰 들어왔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 부동산 사주게 해야겠죠. 근데 을 자기 부동산을 직접 팔아먹어요. 이래도. 안 되고. 그 다음, 임대. 자, 세를 놔주시오. 임대 의뢰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해요. 그럼 세를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그 건물로 세를 직접 들어가, 이렇게. 안 된다. 임차 의뢰가 들어왔다고 얻어달라고 이렇게. 건물 하나 얻어주시오. 의뢰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는데, 우리 자기가 상가 건물이 있어. 그걸 직접 이렇게 임대를 해, 여기다한테.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일단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겠어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뭐 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직접 거래할 수는 없다. 1절 거래를 금지했어. 그럼 그냥 뭐만 해줘야겠어요? 중개만 해줘야지. 의뢰한 내용에 따라서.
직접 거래는 안 되는 거니까. 이 말이에요. 의미는 지금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이 말인데, 그럼 이제 어디 보시냐면 자, 오른쪽 195쪽에 보세요. 195쪽에서 그 이제 판례학습 나와 있죠. 판례학습에서 2번 판례 보세요. 한번 91년도 판례인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받은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의뢰받은 또 다른 개공중개로 매도했다면, 자, 부동산 중개업법 15조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법 바뀌었었는데, 자, 지금 말로 말한다면 공인중개사법 33조 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니까 이 문장을 읽어봤더니만,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따랐어요?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다른 개공중개를 통해서 부동산을 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개공 통해서 팔았죠. 그럼 이 직접인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금방, 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직접 다이렉트로는 안 되죠. 그런데 꼭 사고 싶다, 이거 부동산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다른 개공 통해 사는 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얘기야, 지금. 그 판례 내용이. 그럼 여기 가운데 깨있죠, 다른 개공이라는 사람이? 다른 개공이 이렇게 팔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건 돼요. 응? 이건 된다, 이거야. 그럼 팔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업자를 통해 파는 건 되겠지. 이렇게 다른 업자를 통한 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윤정 씨, 이해하셨어요? 그 뭐가 안 되는 거야? 다이렉트로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통해하는 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자, 직접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 통한 거는 되겠네. 그럼 뭐야? 간접 거래는 된다 이거지, 이렇게. 간접은 된다. 직접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이제 하나가 끝났어요. 근데 간접은 된다. 직접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쌍방 대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쌍방 대리의 뜻을 뭐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양쪽을 다 대리한다 그 말하는 얘기냐고, 그죠? 양쪽을 다 대리한다. 이제 세 사람 있어요. 갑, 을, 병이 있다고 보자. 가운데가 이제 개공이죠, 뭐. 이자가 매도 의뢰인이고, 여자가 매수 의뢰입니다. 자, 땅 팔아주시오, 팔아드릴게요. 네? 팔아주시오, 팔아드리죠. 자, 이때 뭐가 됐어요, 그러면? 중개 계약 됐죠, 이렇게? 팔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매도인이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내 인감 도장 위임장도 써주고 등기필증 다 줄 테니까 네가 파는 것도 다 하고 등기 넘겨주는 것도 다 해라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얘, 얘 그것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팔아주시오, 팔아드릴게요. 자, 해서 되는 계약은 무슨 계약? 중개 계약.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 등기필증 인감 도장 위임장 다 줄 테니까 모든 건 네가 다 알아서 해달라 이랬다고. 그럼 계약이 하나 또 되는 거죠, 이제. 무슨 계약 됐어요? 위임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임 계약 되면서 뭘 넘겨준 거예요, 이제? 대리권 준 거죠, 이렇게? 자,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이렇게, 이제. 예? 대리권을 수여했단 말이에요. 줬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제 그것도 해드릴게요, 그랬을 테니까. 개공이 이제 뭐가 됐어요? 매도인의 대리인 됐죠, 이렇게. 그럼 지금 갑은 필요 없죠, 이제? 필요 없어요. 모든 건 다 의뢰할 테니까. 이 상태에서 병이 매수인이거든?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직접 매매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둘 사이에서.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어요, 이건요. 그럼 지금 을이 누구만 대리하니까? 매도인만 대리하니까. 그럼 계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한쪽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럼 다시 말하면, 매도인을 대리하건, 매수인을 대리하건, 한쪽은 대리가 돼요. 그러니까, 쌍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뭔 된다? 일방 대리는 되는다. 이 말이에요. 일방 대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한쪽은 대리가 되는 건데, 양쪽 다가 안 된다. 그 뜻이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또 다시 어떻게 했겠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을이 대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 사주시오, 사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뭐가 됐다? 역시? 중개 계약 됐겠죠. 근데 얘도 또 그러는 거야.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넘겨줄 테니까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오, 이렇게 됐다고. 그럼 여기도 뭐가 또 됐어요? 위임 계약 또 됐죠? 얘한테 또 뭐 받았어요? 대리권 수여 또 됐는데,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개공이면서 매도인의 대리인임과 아울러 매수인의 대리인도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필요한가요? 아무도 필요 없죠,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혼자 다 하면 되겠네, 이제. 양쪽 다 대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혼자 다 쓰겠죠. 혼자 도장 다 찍겠죠. 혼자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거래 내용도 아무것도 몰라, 지금. 응? 양쪽 다, 그죠? 뭔가 이상하잖아, 이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좀 남만 나쁘게 먹으면 장난칠 수 있죠, 얼마든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양쪽 다 대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쌍방 대리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쌍방 대리 안 되는데, 그, 이제 그 민법 배우시던 때, 그, 거기도 쌍방 대리 금지한다 배웠죠? 거기서도, 그죠? 쌍방 대리 금지한다 배웠을 텐데, 단 허용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외가 있어. 몇 가지가. 민법상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두 가지. 두 가지? 어떨 때? 불리하면 눈 피하더라고.
응? 첫 번째, 본인이 승낙한 경우. 또 하나는? 응? 단순한 채무의 이행 행위일 때만. 허용한다 그러잖아, 그죠? 기억나요? 그죠? 날 거예요. 쌍방들이 금지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민법도 금지했어요. 금지했는데 허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고. 첫 번째, 본인이 허락했다면 할 수 있어. 또 하나는요. 단순하게 채무 이행 행위할 때는 가능하다 이거 이렇게 배웠다고. 그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 근데 원장님한테 잃을 거예요. 전화해갖고 이 상황이 됐다고 지금 잃을 거라고 내가. 다음에 수업 오셨을 때 혼내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내가. 네? 전화할 거야 이제 수업 끝나고 있다가. 알아서들 하셔야 할 텐데. 자, 그런데 그럼 여기 돌아오자고요. 우리는 금방 이제 민법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낙하면 허용한다 그랬죠. 우리는 안 돼. 네? 우리 승낙해도 우리는 이건 금지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승낙 있다 하더라도 금지예요 무조건. 승낙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금지야 이건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상방대 금지하는 걸 되게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이해 됐죠 이제 이렇게? 둘 다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지가? 아, 이해했다고 치면 그럼 뭐 이제 그 내용이야. 어차피 뭐 이제 대응 보면 되겠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까 그러면? 자, 금방 갑이라는 사람 을 있었어요. 을이 이제 개공이었죠. 이 사람이 매수 의뢰인입니다. 땅 사주시오. 자, 의뢰가 들어왔어요. 사드릴게 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을이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부인 앞으로 돼 있던 땅이었거든. 자, 부인 명의로 토지가 있다면 이렇게 부인 앞으로 등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마침 또 개공인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땅을 이렇게 팔아줬어요. 매수 의뢰인에게. 자, 이 행위는 금쟁이다 아니다. 남편이 개공이고 자기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땅이 있는 거야. 그 나한테 의뢰가 들어왔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나 부인 땅을 이렇게 팔아줬단 말이죠. 자, 이 행위는 금지 여기서 이거 바로 이거 어떤 거? 직접 거래 이냐 아니냐고 묻는 거지. 금쟁이냐 아니다? 아니다. 금쟁이가 아니다? 왜? 직접 왜? 부인인데? 더더군다나 법률원 배우자인데 저 사람? 사실혼도 아니고 법률원 배우자네. 혼인신고한 분이라니까요. 법률원 배우자. 나 금쟁이다 아니다? 에? 그래도 아니다? 네. 그래요 맞았어. 아니야 괜찮아 이거. 해도 돼. 가능해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다고요? 자, 그럼 아버지면? 돼. 돼. 관계없어요. 아들 거면? 된다니까. 그럼 누구 거 안 돼요? 누구 거? 네 거, 네 거 이 소리야. 네 거 안 돼 이 소리예요. 이해했어요? 그죠? 그럼 부인 거 되죠? 아버지 거 된다니까. 관계없단 말이에요. 다 돼. 다 되는데 본인 거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시면 된다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야 이제 그 뭐 인척관이잖아요. 그죠? 촌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부인하고 촌수 있나요? 없죠. 피 섞여 있어요? 안 섞였잖아요. 그럼 부인은 왜 될까요? 아버지는 뭐 인척이니까 가능하다고 치고. 자, 부인은 원래 부인 되기 전에는 원래 뭐였었어, 처음에? 응? 그동안 뭐로 변하지? 응? 그랬다가 서로 의사가 안 맞았어. 서로 이제 뭐 궁합이 안 맞, 어쨌든 해서 도장 땅땅 찍어. 뭐가 돼, 이렇게. 남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인 거지. 부인은 뭐예요? 남이야. 그러니까 되는 거야. 간단 명료하죠, 그죠? 간단하고요. 부인은 남이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부인은 남이라잖아요. 그죠? 야, 근데 남인 부인한테 그럼 땅을 등기해놓는다고? 야,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그거? 그죠? 남이랬는데, 그죠? 부인 앞으로 땅을 등기해놓는다고? 굉장히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경우 보신 적 없나요? 남편이 사업가요. 사업하던 중인데 부도하려고 그래, 보니까. 뭐, 압류 막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이며, 뭐, 차며, 다 부인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다 돌려놓죠. 다, 병이 다 병이 돌려놓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위장 이혼한다고. 협의 이혼한단 말이에요. 위장 이혼이 위장 이혼. 협의 이혼이니까. 그 다음에 한참 뒤 합치려고 그러죠, 이렇게. 다시 합치려고 그러죠? 합쳐져, 이게? 안 합쳐져, 절대. 합칠 수 없어, 그거. 합치려고 그러면 벌써 옆에 누가 와 있어. 와 있다고. 누가 와 있을까? 나보다 키도 더 커. 더 잘생겼어. 그거 와 있다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관은 뭐다? 주관은 사나 내가 끼고 있어야 돼. 방은 내 앞으로 돼 있어야 돼. 차도 내 앞으로. 집도 내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 아니지, 그죠? 이런 얘기는 남자분이 안 해도 되는데, 여자분이 많으시면 이게 귀가 캥겨, 내가. 밤길이 두려워지거든,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보동 대기 하기로 하고, 자, 넘어가서, 자, 6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7호 마지막이죠. 자, 농기심칙이 어디 가느냐. 이제 규제가 196쪽을 가면 되겠는데, 자, 7번이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탈세 등 법 위반 목적으로 뭐 등등 길게 써놨으니까, 그건 이제 그냥 설명 드릴 테니까, 드리면서 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일단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부동산 투기. 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 행위를 이제 금지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죠. 자, 건물을 새로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여기가 이제 여기는 토지, 육지, 여기는 바다. 이렇게 매립해요. 매립지. 자, 토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 그럼 자, 건물을 새로 신축했다라든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부동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주인 되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취득이라 부르고? 원시 취득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제일 처음 취득했다. 원시 취득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부동산 만들어진 거니까 일단 먼저 뭘 만들어? 제일 처음 만드는 공적 장부가 뭐다? 대장을 만들죠, 먼저. 응? 대장. 무슨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만든다고요? 대장 만든 다음에 이 대장을 보고 두 번째 뭘 만들어요? 자, 이제부터는 갑이 주인이야 라고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장부가 뭐다? 이제부터 갑이 주인이야 라고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장부를 등기부, 응? 등기상 증명서라고 그러죠? 등기부를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갑구 1번에다가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갑이 주인이라고. 그쵸? 응? 자, 그걸 무슨 등기라 부른다? 그걸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걸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팔았어. 누구한테요? 을한테. 이렇게. 그럼 을은 뭐 해야겠다? 이전 등기 해와야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 을도 팔았다고 치자 병에게. 병도 뭐 해온다? 이전 등기를 해와야지.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어? 이게 이제 원칙이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 거지.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건물은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은. 보전 등기 안 하고 바로 팔 수도 있어. 건물은. 좀 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어떤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자인데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바로 팔았어. 그냥 을한테. 그러니까, 을명이 뭐가 되겠어요? 보전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 두 번째는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보전 등기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팔고 팔았지요. 근데 을이란 자가 이전 등기를 안 하고 바로 되팔았죠. 이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보전 등기 안 하고 바로 팔아서 을, 명의 보전 등기. 그럼 등기부상 갑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갑 등기했어. 팔고 팔았다. 을이 이전 등기 안 했어. 바로 병으로 등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등급의 을은 안 보여. 없다고. 그럼 이 두 개의 모습 나오잖아, 이렇게 지금. 자, 두 개의 모습이니까 이걸 말을 정리한다 그러면, 둘 다 등기를 안 하고 바로 팔았죠? 그쵸?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팔았다는 거거든?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팔았다. 다섯 글자로 줄여봐요, 한번. 등기 안 하고 바로 팔았다. 다섯 글자로 줄이라고. 아유, 참. 등기 안 하고 바로 팔았다. 그걸 아니, 말을 풀어보니까 등기 안 하고 팔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걸요? 미등기 전매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미등기 전매. 전매는 모습은 몇 가지 있어요? 응? 두 가지. 그죠?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안 한 거잖아 이게 지금. 그럼 뭐 한 거예요 둘 다? 네? 뭐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이게 생략된 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언제 하는 등기야 이게요?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전 등기를 갖다가 다른 말로 부르면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모두, 응? 모두 등기라고 부른다고 얘를. 모두란 의미가 뭔데 이게? 앞에 처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얘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할까? 이 목적이 세금 만들려는 거예요. 주목적은 탈세가 주목적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탈세가 주목적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자 이렇게 하는 이거든 이거든 간에 탈세가 주목적이니까 이 행위가 허용돼 있을까 금지했을까? 당연히 이건 금지가 돼 있겠지.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절대. 그럼 일단 이제 모습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다고. 그럼 지금 잘라먹었네, 그죠? 잘라먹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얘가 그러면 머리 두자 썼잖아,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생선으로 이해한다 하면 여기가 대가리고, 몸통이고, 이렇게 꼬리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뭘 잘라먹었대요? 머리 아니고 대가리야, 대가리.
응? 대가리 잘라 먹었잖아, 이렇게? 왜 뭐 이렇게 불러야 되냐고요? 생선 머리가 맞아? 생선 대가리가 맞아요? 대가리. 생선 대가리야. 돼지 머리야? 돼지 대가리야? 돼지 대가리예요. 소머리야? 소대가리야? 소대가리요. 사람 대가리야? 사람 머리야? 사람 머리야. 응? 그죠? 사람은 뭐? 머리. 사람 위에 짐승들은? 대가리예요. 그게 옳은 표현이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어감이 좀 이상해.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머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사람, 아니 짐승들은 다 대가리라고 표현이라니까.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 소 대가리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저 곤지암 쪽 가면 그런 밥집 많아요. 거기 코미디언 배머씨가 하는 데도 있어. 그거 무슨 밥집? 이거죠. 이렇게 이건 다 잘못 쓴 거야. 그렇지. 소 대가리 국밥 이렇게 써야 이게 맞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거기 이제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 있잖아요. 배머씨라고 그냥 하는 데도 있거든 거기. 근데 이제 그쪽 주변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번 가서 먹어봤는데 한 번 봤어요. 그 양반은 그 카운터에 이제 있는 돈 계산할 때 한 번 더 만났었는데 다른 사람 사인 받고 그래. 그냥 그냥 안 받고 나왔는데 맛은 좀 뭐 그냥 그래. 그게 뭐 맛있다거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때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죠? 그게 뭐 그렇게 맛있다는 건 모르겠더라 하여튼. 그런데 저 돌아서 잘못 쓴 거죠 이게.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뭘 잘라 먹었다 그러겠어? 대가리를 잘라 먹었지. 자, 대가리 잘라 먹은 거를 무슨 생략? 네? 한자 따다가 뭐라고 그래요? 모두 생략이라 부른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한자 안 쓰고 한글로 쓰면 뜻이 뭐가 돼요? 전부 다 생략이 돼버리잖아. 한문의 그 의미가 아니니까 다 생략해버리죠. 그죠? 그 부득이 어떻게 써야 되거든? 이런 한자로 써야 한다고. 한자 그래야 뜻이 곡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한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자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안 쓰면 이상해진 경우가 있다니까. 요부 뜻이 뭐예요? 요사스러운 부인이잖아. 요사스러운 부인. 요물은 뭐야? 요사스러운 물건이야 이게. 근데 한자로 쓰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요부. 어? 근데 필요 안 필요하냐. 요물은 물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써야 뜻이 이해할 거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한자를 안 쓰면 뜻이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그래서 이것도 모두 한자 의미란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 됐고. 그다음 두 번째 뭘 잘라 먹었대요 지금? 중간 잘라 먹었죠? 그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떤 모습이다? 탈세목 쪽에 미등기 전매 모습이에요. 자, 금지했죠 이거? 아직 안 되겠는데? 자, 금지했으니까 금지하고 있는 법의 이름은? 이건 제가 한번 수업했거든. 11월달 때. 금지한 이 법을, 이 행위를 금지한 법 이름.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번 수업했거든 이거. 11월달 일수란 돌 때 한번 수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했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라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 행위를 금지한 법의 이름은 무슨 법? 무리지 거까지는 그죠? 아직은 무리지 거까지는? 그래. 거기까지는 아직 무리인 것 같아. 네, 법의 이름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라는 법으로 금지했어요. 이렇게요. 너무 길죠? 부특법. 줄였어요. 보통 이렇게. 이 법에 의해서 이 행위는 금지한 거예요. 금지한 법의 이름은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으로 금지했다고 이렇게요. 자, 그럼 7원 이엔 뭐예요? 개공이 예? 이거 할 때 중간에 끼어서 이거 중개하지 마라 이 소리야 지금. 네. 이해했나요? 이거 중개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현재 7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 끌고 오니까 뭐가 된 거예요? 결론이 탈세 목적에 뭐예요? 미등기 전매하는 행위에 개입해서 중개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중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행위 했을 때 어떤 말을 받는다? 아까 요거 세 가지는 뭐다 요거? 3년에 3천짜리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민법에서 다뤘을 것 같긴 한데, 금방 자, 얘가 보전 등기 했단 말이죠? 팔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왔잖아, 등기가 이렇게, 그죠? 지금 한 번 팔고 두 번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셋이 모였어. 응? 합의했단 말이야. 합의해갖고 어떻게 하자고? 자, 이렇게 하는데, 등기는 바로 가자, 일로 이렇게 했다고. 응? 바로 가자고 했어. 그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죠? 어? 그럼 3자가 뭐 했다는 얘기야? 결론이 그게? 합의했다는 얘기네. 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이 병 앞으로 된 등기 있죠? 이 등기의 능력이 무효냐, 유효냐 이 말이야. 응?
합의했다고 했을 때 등기가 유효 무효? 그럼 첫 번째 먼저 이거부터 이 합의 약정 계약 계약 이 계약의 지위가 뭐? 계약지부터 먼저 이거부터 먼저 두 개 나눠가지고 합의 또는 약정 또는 계약의 지위가 유효 무효? 유효. 네? 유효 맞아요? 유효, 네? 등기 능력이 유효, 유효라고요. 단 벌은 받아야지, 네? 처벌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무슨 규정 이거를 단속 규정이라고 그러잖아. 효력 규정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유효가 돼 이렇게. 단 벌은 받아야 돼. 그래 효력은 유효로 인정해 줘. 그 뭐라고 한다 이래서 이걸 단속 규정이라 부른다더라. 했는데 여기가 어디였다고요?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일 땐 뭐다 이게? 그때는 무효더라. 어? 왜? 왜? 어? 허가 받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효력 규정이니까. 이때는. 이렇게 배운다고요. 그쵸?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금쟁이죠, 이제. 그러면 교재는 이제 197쪽까지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제부터. 그 어디 가시느냐, 이제 다음 보는 게 아, 199쪽인데 3절이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이제? 확인 설명이죠? 확인 설명서부터는 199쪽,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고, 네, 다음 주. 표시, 여기 표시해두세요, 다음 주라고. 자,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문제 몇 개 봐야죠, 또? 문제 몇 개 보고요. 자, 확인 설명서부터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제가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까먹은 만약에, 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몇 개 보고, 자, 이제 어디 보시느냐, 교재는 이제 22페이지 표세요. 22쪽. 책 안 껐어요? 잘못 깎았어요. 죄송해요. 오늘만, 오늘만 봐주는 거예요? 문제 53번이에요. 53번. 자, 오늘 하신 거 지난주 한 거 연결되는 건데 연결해서 볼 때 자, 전속 계약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속 계약체로 개공이 거래 정보망에다 공개할 때 정보할 내용으로 자, 공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공개하지 않는 거란 얘기입니다. 있는 거. 그럼 이제 1번에 또 소재 전화 면적, 2번은요. 저당권 등 권리 관계, 3 환경 조건, 4 입지 조건, 5 토지 이용 계획. 저기선 말을 줄이면요. 공개 사항이 아닌 거 이 말이에요. 공개 사항이 아닌 건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건요. 자, 공개 사항 아닌 건 몇 번 있겠죠? 그럼 공개 사항이 약간 어떻게 했어요? 기권 재상 조금 공이죠. 네? 기권 재상 조금 공. 그럼 1번 보기가 뭐예요? 그게 기. 그 기본적 사항이니까. 그다음 2번은 권. 3, 4는 조. 그럼 답은 5번이네, 그러면. 이건 외우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암기만 한다 그러면.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암기면 뒤에 있다면 바로 답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 54번 문제. 전속계약서 문제입니다. 작성 관련된 문제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전속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며 이를 5년간 보존한다. 아니죠. 몇 년? 3년간 보존. 그 다음에 2번. 전속계약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법정수지로 사용해야 되면서 이를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속계약서 안 쓰면 상대적 취소였어요? 아니죠. 뭐였어요, 아까? 업무 정지였죠. 그럼 틀렸잖아요. 그 다음 3번 올라왔을 때 전속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4번 보기죠. 전속 권리 취득용 전속계약서에는요. 물건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재한다. 맞아 틀려요?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옳은 거 묻는 거죠 지금 이거? 자, 옳은 거 묻는 거니까 3번 다시 볼게요. 전속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된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권리 취득용 전속계약서라고 써 있는데 취득용이잖아요 지금. 거기 표시와 권리관계 들어가요? 아까 소표 네 가지 뭐였어요? 소표 권규 이랬었죠? 응? 그 네 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전용에 있는 거잖아. 이전용에. 그러면 자 종가 지전 어디 있었던 거고? 취득용이잖아요. 그럼 지금 4번은 취득용이래잖아. 거기는. 그럼 여기는 그게 들어가지 안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종가 지조가 들어가야지. 취득용이니까. 그런데 5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전용 전속계약서이죠.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 소표 권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가 지조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다 틀렸지. 맞는 게 몇 번이 그러면? 3번이잖아요.
요거는 무슨 공부가 돼야 될까요? 요거는 계약서를 공부를 해야겠네, 그죠?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못 풀겠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일 이전용 양식 그럴 때는 앞자를 땄어요. 소표권규라고. 소가 뭐예요? 소유자 및 등기명인이요. 표가 대상물의 표시, 권이 권리관계, 규가 규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오늘 한 거죠, 이것도. 자, 일반 중개 계약 작성을 요구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아까 거위 수준이 아닌 걸 찾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요. 골라보세요, 어딨나. 거위 수준이 아닌 거 금방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몇 번? 일반 중개 계약서니까 아까 외우셨죠 이거. 거위 수준. 그럼 1번이 뭐예요? 위. 2번은 거. 4번 수. 5번 준 아니에요. 아닌 건 3번. 55번? 52 어떤 거 하고? 다른데 왜 똑같아? 다르죠? 달라, 그러니까. 52번과 다르잖아요. 단만 같은 거지. 문제는 다른다, 문제잖아요. 그건 전혀. 내용이 보기가 틀리잖아요. 그죠? 틀렸어. 55번 정답 몇 번? 3번 정답입니다. 그 외우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거위 수준 외움 답이 나오는 거,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는 거고. 자,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 59번 볼게요. 59번 거래정보사업자 문제고 옳은 거래요. 옳은 거 1번 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운영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맞아요 이게? 저 옳은 거 묻는 건데, 아까 운영규정 정하는 게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였어요? 30일이야 그게? 7일? 3개월. 아니 정보사업자인데 무슨 7일이 어딨어 거기? 네? 30일, 3월, 1년밖에 없는데 아까. 그 사이에 우린 이미 무로 돌아갔어 또. 그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무로 돌아가나 모르겠어 나는. 2번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정 신청일로부터 1년 내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국장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일단 그 2번 지문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신청일부터가 아니고 지정 받은 날부터라고 해야 되고, 또 하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고. 그렇죠? 3번 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국장한테 한대요. 틀렸잖아요. 국장이 아니었잖아 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지. 과기정 장관. 틀렸잖아요. 그럼 4번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은 정보사업자도 가능하다. 맞죠? 법인 개인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5번 정보사업자가 다르게 공개했대요. 그게 과태료 사유였어요 아까? 아니죠. 뭐예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사유잖아요. 그건 과태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4번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60번 정보사업자 하나 더. 자, 틀린 걸 묻고 있어요, 또 하나. 자, 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이를 공개해야 된다. 맞죠? 자, 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인데, 이건 고치면 되겠네, 그죠? 문장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명칭이 바뀐 거니까. 그래서 3번 지정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해서 국장 승인 얻어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 내가 아닌데. 지정 신청일이 아니고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그래야 맞잖아요. 지정 처분일로부터 하든가. 계속 계산점 좀 틀리고 있잖아요 지금.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맞는 거겠어요.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되며 위반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고법 운영 규정에는 어떤 사항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등록 절차, 자료, 회비 등을 정한다. 아까 몇 가지였다고 그랬지? 등록 절차, 자료, 회비, 권리, 의무 이랬잖아요, 아까. 자, 그렇게 보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그 어디 보시느냐? 넘겨서 26조, 아니다. 자, 27조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자, 이제 68번 문제, 금지행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주기 대상물이 임대를 업원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임대를 업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 다음 2번, 중개보수를 법정한 돌 초과에 받았으나 스스로 초과분을 돌려주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자, 받는 순간부터 이미 금지행위죠. 그럼 돌려주어도 그건 처벌을 받아야죠.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럼 바로 2번 틀렸어요, 그게. 자, 틀렸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중요사항에 대해서 고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인데. 그럼 몇 호 위반이 적은 그러면? 중요사항이 거짓말이거나 알려주지 않은 것들은? 여기 있죠, 지금 몇 호? 4호.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4호니까 얘들은 얼마짜리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번이 무등록 개공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 받거나 명의를 빌려줬다 그랬거든요. 금지에 처벌되죠. 그럼 몇 호가 되고? 2호고요, 그게. 2호 2번인 거고, 그렇게. 자, 넘어가서 5번이 있어. 자, 계약책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나? 일방 대리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맞죠? 아까, 그죠? 여기서. 쌍방 대리는 몇 호가 되는 것이고? 6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정도를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더 어려워지니까, 그럼 다음 파트에 또 할 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 근데 문제가 지금 안 풀린다고 해서 그 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3, 4월 때 문제를 또 풀어볼 테니까, 그때는. 자, 오늘 것도 복습을 좀 해야겠죠? 네. 복습하시고요. 어렵지 않았잖아요, 별로. 그죠? 제발 무로 돌리지 마시고, 좀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 좀 안 좋은데, 다음 주에 나와서 오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